대 배우를 만났더라면 배우가 될 뻔했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 장도현 씨를 발굴한 신동엽 선배님 오셨습니다. 오! 동엽 씨! 동엽 씨! 형 그래도 우리 네이버 채널 V에 인사 보내주시죠. 예, 아 지금 네이버에 뭐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뜨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언니 김용철이 여기 왜 계속 나오지?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인스타일 옆에서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아, 오늘 왜 이렇게 한껏 멋을 부리고 왔나 그랬더니 그래봤자 다 젖었어요. 네? 네. 네.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 아, 예. 왜 젖었어요? 예, 모르겠어요. 나 때문에 그런가? 아, 많이 젖었어요. 아 그래요? 네, 흥건해져가지고 왜 그러지? 왜 여기가 왜 좋지? 뒤에는 약간 무슨 마크 같네요. 예, 네. 그래요. 상 받을까 봐. 아니 백상예술대상 하면 또 우리 신동엽 씨가 매번 또 MC를 또 계속 보셨잖아요. 뭐 올해 3년째인데. 3년째밖에 안 됐어요. 아 근데 예. 막 50년 됐는 줄 알고. 저다 52년 됐는 줄 알고. 신동엽 형이 나이가 몇 살이야? 그러니까. 어렸을 때부터 하셨는 줄 알고. 3년째고 아주 예전에 또 이제 뭐 한 적이 있는데 수지 씨랑 오늘 또 첫 호흡인데. 야, 왜들 사람들이 수지 하는지 아, 진짜요? 알겠어요. 왜? 이렇게 가까이서는 본 적은 없잖아요. 멀찌감치도 보고 수지 안녕 뭐 이런 이 정도 거리에서 본 적은 없거든요. 그렇게 하고 MC. 가까이 보면 볼수록 더 예뻐. 수지가. 진짜. 이 세상에 수지 맞는 천사가. 어머머머. 창피해. 정말. 예. 그리고 그런 말도 사실 없어요. 이 세상에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란 말도 없지 않나요? 그렇죠. 그래요. 뭐 막 던져봤어요. 신동엽 선배님 다 받아주거든요. 아니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한 건 못 부리면 좀 약간 촌스럽고 안 어울리고 약간 근데 이제 점점 어울리기 시작했어요. 약간 패셔니스타의 느낌이 좀 있어요. 서울에 갔지 이제 형. 그 느낌이 있어요. 약간 이제 톨게이트 다 빠졌어. 이제 양재동 빠져가지고. 아 그래요? 이게 서울에서 약간 돈 많은 집. 예. 졸부?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는 예쁜데 아빠는 돈만 많은 그런 분들 있어요.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머, 뭐 묘한데 이런 느낌이 뭔지 알 것 같네요. 네. 아 근데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김영철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능상 이제 후보에 올라가지고 근데 어떻게 뭐 해주실 말씀이라도 아니 뭐 형이 알고 있진 않죠. 기대된다라던가 알고 뭐 있진 않아요. 아 진짜로. 예. 아니면 알고 있진 않지만 탈지 못 탈지는 알 것 같아요. 아니면 이벤트로 그냥 저희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? 혼나시려나? 김영철. 장도연. 네. 중간에 우리 알았어. 제가 그러면 생방이니까 그냥 한번. 예, 한번. 우리 상도 한번. 왜냐면 어차피 못 할 것 같아 가지고. 예. 네, 그런 거라도. 솔직히 누가 탈 것 같아요? 저는 김숙 씨, 박나래 씨 공동 수상에 얘기합니다. 누가 탈 것 같아요? 김성주, 김구라 씨. 저는 아닐 것 같아요. 아, 김구라도 후보예요? 네. 그럼 넌 못 하지. 그러니까. 세상에. 김성주, 김구라, 윤정수, 정준하 나 이렇게. 설마 했는데 확실히 졌네요. 어쨌든 좀 이렇게 중간에 상황 가서 두 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다. 네 알겠습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이따가 생방송에 뵙겠습니다.